어센던트에 대응하는 화학병기로 무장한 타우러스. 엑시스 대사 능력자만을 노려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결전병기. 엑시스의 힘을 저주로 바꾸는 모든 어센던트들의 악몽. 그 이름은 히드라. 소형 원미니즈 사출에 포탑을 만들어 공격하는 스킬입니다. 포탑은 근처의 적 어센던트를 우선적으로 공격합니다. 물론 포탑의 추가도 가능합니다. 적 어센던트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미니즈로 만들어진 포탑은 적의 건물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농축된 독액 앰플을 지정한 대상을 파열시킵니다. 직접 맞은 대상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적도 함께 피해를 입습니다. 맞은 대상은 지속 피해를 입으며 이동 속도도 감소합니다. 부식성 고객으로 공격한 뒤 큐 스킬로 포탑을 설치해 공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히드라를 공격하는 적에게 피해를 주고 공격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파괴될 때는 폭발을 일으켜 지경의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지정한 영역에 다수의 중형 웜을 사출해 강화 포탑을 만들어 공격하는 스킬입니다. 빔을 발사하는 강화 포탑은 근처의 적 어센던트나 건물을 공격합니다. 중형 웜이 공격받아 파괴될 경우에는 두 개의 소형 웜으로 분열합니다. 소형 웜은 큐 스킬을 사용한 것과 같은 형태로 근처의 적 어센던트나 건물을 공격합니다. 큐나 알로 설치된 여러 개의 웜 유닛 포탑을 지정한 대상에게 일제히 공격하도록 하는 스킬입니다. 물론 목표를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적을 끌어들이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능력을 갖춘 히드라. 포탑의 어모를 이용해 적을 역습합니다. 적의 건물을 순식간에 파괴하고 대형 기관 패스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여기 끼어드는 적이 있다고요? 히드라 앞에서 불멸은 무의미합니다.